네, 오라 쿠케. 오라 브랜드 자체가 좀 디자인을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았어요. 얘는 이제 GT라서 조금 다르긴 달라요. 일단 제가 좋아하는 요 라인 운전할 때 보이거든요. 되게 이뻐요. 성능 보면은 뭐 이런 차가 있어 하실 수도 있는데, 디자인만 놓고 보면은 또 이런 차도 없습니다. 소형 SUV치고 상당히 흉악한 성능이죠, 얘는? 네. 지롭게 6.5초가 나왔고요. 그래서 ESP 끄고 뭐다 해서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7초 되죠? 이 정도 가격대, 이 정도 선은 많지 않습니다. 에어디퓨저 에어 터널. 어차피 별 의미는 없어 보이네요. 하부 쪽은 그런 거 같고, 개인적으로 이거랑 저거랑 많이 생각했거든요. 샤프 G5랑 얘네 계약금 안 돌려주는 거 모르고 그냥 계약금 걸었다가 계약금 날렸죠. 요 휠 디자인이 이쁘죠. 색으로 해서 브레이크 캘리퍼랑 색깔 맞춤. 얘는 컨티넨탈 타이어 들어가서 타이어 자체는 좋은 편이에요. 스타일치고 한번 타봐야죠. 탑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시승 전시용 차량이라서 아마 시동만 쫙 디자인은 이렇습니다. 무난무난한 디자인이죠. 문을 열고 내부를 한번 보면은 의자는 기본적인 세팅이고, 이 정도 급의 차치고는 버튼도 많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. 야, 너무 세팅이야. 어우, 너무 작다. 자는 일단 뒤로 쫙 빼고요. 네, 역시 될지 없어서 운전하는 데 하나 뭐 나오고, 그래서 여기 패널은 안 나오죠. 성풍구는 오라는 조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한 줄 이렇게 쭉 나와 있는 ambient light 대신 이렇게 쭉 나와 있죠. 이 디자인은 괜찮아요. 또 오라의 이 버튼 디자인, 이거 에어컨 컨트롤러거든요. 이 디자인은 정말 이쁜 것 같아요. 잘했어요. 근데 어디서 분명히 했겠죠. 네. 뭐 차용했겠죠. 이뻐요. 이쁨은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뭐 어디에나 계십니까. 뭐냐 쟤는? 쟤도 저건 것 같은데 핸드폰 충전 것 같고, 여기 컵홀더 있고, 기어너브는 다이얼식이고요. 엔진 브레이크 있고, 충전구가 센터 패널 한번 센터 여기 열어보면 얘는 괜찮네요. 발리캡보다 좋다. 이거는 주복은 다 여기 SOS가 꼭 있어요. 천장 쪽에 문 열림 경고등 뭐 이런 거 있나. 오, 얘 열리나? 안 열려. 역시 봐봐. 있을 건 다 있습니다. 여기 열리는 거, 열리는 거 나쁘지 않더라고요. 전자 커트리 열리고, 그리고 여기 센서, 홈체인식 센서 있고. 네, 핸들 버튼이 좀 많은 건 좀 아쉽죠. 핸들에다 다 몰아놨어요, 버튼이. 익히는 데는도 한참 걸릴 것 같아요.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, 주행 보조 관련된 쪽인 것 같고, 음악하고 자동 주차, 카메라, 음성 인식, 이런 거 있네요. 살짝 디커 느낌이 안 나긴 한데, 여기 안쪽은 이렇게 평으로 해놓고, 여기는 이렇게 라운드하게 해놓은 게 또 색다르네요, 이거는.
전선도 안 들어오네. 이건 좀 아쉽다. 또 이 실내 디자인은 빨간색하고 블랙 앤 레드 디자인은 꽤 이쁜 편에 속합니다. GT도 가고 앞좌석은 되게 편해요. 전기차 치고는 상당히 편합니다. 이 정도 가격대, 이게 16만이 한 17만이 한 정도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뒷좌석입니다. 역시 옆회전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고, 오디오가 어디 건지 안 나오는 거니까 장성자 노차 자체인 것 같아요. 보관 때문에 가방인데 저건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. 조금 좁죠? 얘 아마 2700 얼마일 거예요. 제 차는 많은데 화장실에 샤워통 피우가 왜 좋냐면요, 공간을 되게 잘 뽑아냈거든요. 얘만 해도 이렇게 딱 붙잖아요. 이런 게 좀 있습니다. 라인은 상당히 이쁩니다. 빨간색과 검은색의 조화가 상당히 좋습니다. 중간에 있는 이 퍼포먼스도 괜찮고요. 이건 혹시 열리나요? 열리지 않네요. 키가 173인데 머리는 조금 구멍 하나 정도, 한 10cm 정도 차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180 넘는 분들은 머리가 닿을 수 있다. 그리고 꽤 넓은 유리 천장 뭐 이렇게 있고요. 이거는 지금 열리진 않아요. 조금 아쉽죠, 이 부분은. USB 충전구는 한 개. 조금 아쉽고 여기도 좀 튀어나와 있어요. 보이십니까?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시. 좌석은 앞좌석보다 조금 더 부드럽긴 하네요. 좋네요. 좋아요. 뒷좌석이 조금 좁긴 한데 앞좌석을 조금 당기게 되니까 이거 제일 뒤로 당겨놓는 거니까 보통 이 정도 될 거니까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뒷좌석에 사람 안 넣었다 문제는 없고 어느 정도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. 한번 뒷트렁크 열어봤습니다. 전동식이고요. 조명은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실내 조명인데 이거 좋아. 실내 조명 있어야지.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17인치 트렁크 정도를 눕힐 수 있겠네요. 여기가 뭐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고. 어차피 소형 SUV는 뒷좌석을 접고 짐을 실어야 되죠?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휴지 정도 올려주면 딱이지. 괜찮은 것 같아요, 저는. 있을 건 다 있어요. GT라서 그런지. 어느 정도의 짐을 싣고 사람도 편안하게 탈 수 있고, 이 정도의 느낌을 잘 살려놨습니다. 버튼이 요거 두 개나 있네. 네, 이상으로 코로라 파우마우 GT 블랙 굿캣입니다. 가성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차입니다. 스펙은 바로 이어서 보시죠.